재밌었다. 재밌었슈. 와, 여기까지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왜 안 나가? 뭐 더 해? 너 오늘 거야. 게임 더 할 거야? 아니 그냥 아시아 계정만 만들게. 셰프 선생님 좀 이따 씻고 온대. 셰프 오빠 씻으려면 두세 시간 걸리지 않나? 그래 씻으면 물기로 와야 돼가지고 좀 걸릴 텐데. 두세 시간? 배관 공사하고 천장에다 빗물 바지통 깔고 그래야 돼가지고. 아마도 아실 것도 아니고. 아 나 똥 마려운데? 아 씨발 존나 궁금했어. 너무 고마워. 나 똥 싸고 와도 돼? 물어 봐도 될 것 같은데. 그냥 갔다 와도 돼. 굳이 뭐 말할 필요 없긴 해. 대웅님 하실래요? 하실 거예요? 아... 왜 고민해요? 그럴 거면 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? 잠시만 진정하세요. 아 잠시만요. 아 죄송합니다. 예. 아 얍시다. 예. 아, 들어왔어. 이거 발란타 아시아서 만들면은 보통 다 영어로 하는 건가? 영어 아니면 일본어로 봐. 도시 데스까? 아 오케이. 안 됐을까? 아 디오시 데스까? 아 스웨이. 레츠고 러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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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일본어구나. 잠깐만 됐어. 일본 잘하네. 전지인 수준인데. 아시아 서버가 그 일본 서버랑 같은 건가? 뭐야 지금 뭐 같이 할 수 없으면은 아 뭐 헷갈려 세웠네. 그래 너 장사하다 왔다며. 맞아 뭐 장사하셨다면서요. 알바생도 셋이나 구했다. 하루에 32원씩 줘. 하루에 32원? 잠깐만 32원이라고? 전기 들어? 3일에 일해도 100원이 안 되는데. 물건들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그런 그거 급여 안 챙겨주면 기분 나빠져 소속도 느려지. 그거 챙겨줘도 기분 나쁠 것 같은데. 32원 줘도 그냥 빵칠 것 같은데. 매일 12시 정각에 입금돼도 기분 상당히 나쁠 것 같은데. 그래도 원하는 금액에 2원 더 추가해줘서 주는 중. 원하는 금액이 30원이었어. 한 달 일하면 9,000원. 한달 일하면 배달팁 두 번 낼 수 있다. 복지가 좋네. 배달팁 내면 뭐해? 시켜 먹질 못하는데. 그러면은 빵 하나에 얼마야? 여기 빵 하나에 52원? 아니 나는 32원씩 준다고 해서 뭐 빵 하나에 3원 정도 하는 줄 알았어. 그냥 그런 세계관이구나 이러고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빵이 더 비싸네? 합이 58원이었다. 그래도 장사 잘 돼. 얼마 벌었는데? 하루에 600원 이상이야. 그러니까 장사는 잘 되겠지.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. 이건 월급이 32원인 게 문제인 거잖아. 킹맨 형은 오래 걸리구나. 잔우 똥꼬 아야 해. 아... 그만해 꼬핀. 그런 걸로 놀리는 거 아니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. 내가 언제 어, 배웠네. 어떻게 하실래요? 할 거예요? 안 할 거예요? 제리는 지금 안 계시나? 그녀는 멈춰. 내가 오늘 술 안 마셨나? 맨날 술 마셔야 마? 그건 아닌데. 아, 뭐. 태영님도 술 좋아하세요? 좋아했었죠. 아, 지금은 잘 안 마시고. 왜? 건강을 생각하고 있어. 벌써? 아이가 저기 22살이셨나?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. 야, 뭐 벌써 건강을 챙겨. 그냥 자고 일어나면 통닭 맞는 게 그 나이 때인데. 형님 앞에서 건강을. 아니. 건강은 진짜 내가 챙겨야 되긴 해. 이제 밤을 잘 못 새겠어. 아니, 똥쟁이 언제 와? 이 정도면은 내 핵 들었다. 어? 왔어. 안녕하고. 아 볼라 살짝 틀었더니 왜 이렇게 덥냐? 그거 보일러 살짝 틀어서 더워서 그래. 그러니까 난 이제 호핀 누나 진스타 와? 간다고 얘기하기는 했어. 근데 이제 내부는 안 갈 듯? 너는? 나 아무도 안 불러줬어. 나 안 가게. 부산 여행 가 그러면? 나 옛날에 혼자 부산 여행 가는 게. 오 낭만. 다 나한테 그러더라. 낭만 있다고. 노래 그거 듣다가 뭐 했더라? 트립이었나? 릴러 말지? 배낭 메고 여행이 나갈까? 아무도 모르게. 멋진 노래야 그거. 가만히 방송 보고 있다가 릴러만 모욕하는 거 보고 좋다. 제가 되게 좋아하는 래퍼인데 배낭 메고 여행이 나갈까? 조용필 씨가 힙합을 하고 계시네. 배낭 소매치기 당했냐고요? 댕균이는? 부산 여행이야. 난 아무도 안 불러줘서 안 가. 어디를? 지스타. 지스타 와 전우야. 나 안 올 거잖아. 불러는 줬잖아. 누나 나중에 해운대 쪽으로 갈 거면 너 나중에 해운대 쪽으로 갈 거면은 내가 해운대 왜냐면, 검장에서 내가, 머리 끌고 다녀줄게. 아니 해운대를 8년 갔어. 아니 해운대를 8년 가가지고 로컬들 맛집도 다 알아. 내가 너를 8년 동안 벼르고 있어가지고 내가 머리채 잡고 끌고 다니고 싶어. 계속 씨발 댓글이 들어오네. 계속 씨발 말 끊네. 댓글이 뭐 하냐고. 씨발 저거 배낭 메고 여행이 나갈까. 아이고 머리도 시키기 경지가 말아 혼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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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열받네. 가면은 진짜 다 먹고 다녀야지. 치아 토떡이랑 비행하면서 입에 넣으려고 할 때 탁 쳐내고 가야겠다. 아 어깨 어깨 블락킹 블락킹 착 치고 존나 먹어. 벌써부터 긴 거다. 동균이 동균이 응? 동균이
이름이 동균이나 댕균이야? 본명이 하동균이야. 아 그래? 예, 그들이 부르는데 러비야 러비야. 너 그거 많이 불렀지? 어, 하동균이라고? 불러봐 막 이러면서 불렀어. 동균이 이름이 머싸가 너스 때 처음 만났을 때 갑자기 댕균이었는데 동균이로 갑자기 돼버렸어. 근데 동균이가 좋아. 닉변하자 동균으로. 임나은 같은 느낌이네. 임나은 임나은도 저 본명 아니야? 당연한 거 아니야? 너 아니었어? 아니, 본명인 줄 아는 사람 많아. 아 그래? 떨복 아니야? 어떻게 사람 이름이 떨복이야. 우리 집 개 이름 정하라 해도 떨복이면 정답 아니야. 나 이 이름으로 4년 동안 스트리밍 중 시발로. 아 맞네. 그러고 보니까 중력이도 본명이네. 근데 본명으로 안 믿어 사람. 진짜로? 안 믿겨. 근데 그게 또 중력이 영어로 쓸 땐 정력이어가지고 외국인들이 헤이 정력 샷업맨 스태미나 봐. 스태미나 봐. 아니, 쥐도 새도 모르게 또 사라졌네. 이름이 바꿀까? 동균이 괜찮거든. 댕균이가 더 귀엽긴 한데 어감은. 나는 되게 진지하고 당당 아니지? 진지나 잡수어. 댕균이 약간 산적 같은 느낌이긴 하지. 산적 같은? 정확하다. 약간 산적 스타일이긴 해. 캐릭터를 산적으로 하지. 검은 수염 느낌. 나 방송 10년 하면서 언젠가 자키가 바퀴벌레인 사람이 나오겠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. 너가 먼저 시도해보는 건 어때? 국회 하나 키울까? 바퀴벌레. 말 안 하고 이것만 가. 싫어. 버추얼로 데뷔할까 바퀴벌레? 아 싫어. 진짜 들어갔다가 한 3초 보고 나갈 듯. 변조하고 하는 거지. 음성 변조하고. 아 안녕하세요. 오. 바퀴벌레입니다. 진짜 바퀴벌레. 아유 뭐야? 아 싫어. 반갑습니다. 바퀴벌레 아니라 모기가 됐는데 모기가. 버추얼로 데뷔하는 거 어때? 좀 신선하긴 하다. 미성이지 않았어 방금? 여자들이 설레하는 미성.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형 몇 년 했다 했지? 나 10년 차. 누나는? 9년? 와 대선배네. 인규이는? 나 3년. 땡해. 아 우리 땐 유튜브도 없었다. 나 유튜브 들어가려면은 로딩 시간만 한 영상당 거의 30초 기다려야 됐단 말. 그래. 아니 퀵뷰 하나. 이러시길래 추천 좋아요 해보시면. 주차 부탁드릴게요. 나 초심 때 방송 X같이 했어. 어디길래? 내가 옛날에 아프리카 10위까지 찍어봤거든? 근데 방송을 안 켰어. 그러니까 갑자기 방송 킨 다음에 공포짤 보여준 다음에 끄고 방송 킨 다음에 사다리 타기 돌린 다음에 게임이 나와. 그러면 게임 할게 하고 끄고 킨 다음에 해킹 당한 척 한 다음 끄고 막 그지랄했어. 도라이 컨셉이었네. 뭔 컨셉이야? 진짜 X대로 했어. 그래서 사람들이 나 초신 찾으면 X된다 해. 그때처럼 방송하면 바로 논란이겠는데. 그렇지. 안녕하십니까. 왔다. 내가 졸린 거 꼭 참았어. 저는 가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잘가. 나도 사실 아이디 있어. 실프랑 인사하러 남은 거야. 킹맨을 기다려준 거고. 둘 다 기다렸어. 그럼 안녕. 스윗한데?